황정민 씨 하면 또 밥상 수상 소감으로 유명한데 나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.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.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.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.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. 어쨌든 영화제 시상식에서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.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 현장에서는 배우 중심이 아닌 거죠. 똑같은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면 전체가 해서 그 배가 또 오롯이 간다고, 예, 네.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냥 나부랭이라고 얘기해요. 그냥 딴 따라 뭐 어때요? 좋잖아요.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, 이렇게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이 기회가 나한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인 것 같아서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. 그냥 너무 잘하려고. 그때 연기들을 보면 막 여유가 없고 빈틈이 안 보여요. 그게 재미가 없어. 아 이러다간 애가 죽겠구나. 이러다간 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애를 좀 놓아주게 되고 어? 이래도 되는데? 라고 놔줘도 잘 할 수 있는데? 황정민 물어보면 어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뭐 더 많은 걸 뭘 어떻게 보여주려고. 그냥 즐겨. 그러면서 이제 40대 되면서 나를 조금씩 인정하고 시간이 흘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. 황정민 씨가 예전에 나 저 사람 영화는 돈 주고 볼래라는 말을 듣는 배우고 싶다. 이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좋아했던 배우들 알파치노, 로버트 드니로, 션펜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. 그냥 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얘기가, 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. 저도 저런 어릴 때 꿈꿀 때 저런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냥 황정민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싶어.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요즘 하는 그 황정민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? 저의 고민이요? 곧 이제 개봉하는 거 특히나 이런 시기에 곧 개봉을 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그죠. 예. 네.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맞아요. 서로 이렇게 야, 고생했어 네, 이런 네, 얘기 하고 네, 싶어요. 네, 네. 아, 네. 맞아요.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지금. 나 혼자 잘 되면 별로 재미 없어요. 맞아요. 같이 이게 다 같이 기뻐해 주죠. 같이 으쌰으쌰하고. 그러니까요. 아, 그러니까.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짠해지지? 아, 왜냐면 또 아,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라. 우리 프로그램은 또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어떤 얘기가? 이런 이야기, 좀 짠한 이야기.